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운동 갔다가 지금 집에 왔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없어요. 아, 뭐 먹지?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매콤한 비빔면 갑시다. 커피! 시작해볼까나? 나는 물 끓기 전에 아, 운동하고 오면 진짜 배고파요. 요거트 조금 넣고 아몬드 진짜 좋아하거든요. 다른 견과류 넣어야 되는데 아몬드 간식. 아몬드 간식. 배고플 때 이렇게 먹는 게 최고거든. 맛있어. 면투아 끓는 동안 오이 비빔면에는 오이지 근데 보니까 주위에 오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. 목마를 때도 좋고 너무 얇게보다는 좀 아삭아삭 두껍게 두껍게. 절대로 얇게 채를 못 썰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짠! 예. 오이 올려주고 달걀도 있으면 좋지만 지금 있는데 해볼까? 짜잔! 완성! 옥수수 좀 뿌릴까? 어구구 싶어.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저번에 제가 유부초밥 직접 해먹었었잖아요. 그때 엄마도 맛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간단하게 유부초밥 좀 많이 집에 해놓는 것 같아요. 어떡해. 너무 떨려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걸 좋아해서 매콤한 비빔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배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나? 이제 후식을 먹을 건데 이건 제가 아마 오키나와 갔을 때 사왔던 커피예요. 사모커. 엄청 유명하죠. 티백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 되게 간편해요. 가열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.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자, 커피.
커피와 이제 또 달달한 걸 가지고 가야지. 짠! 후식! 마카롱! 엄마 안 된다. 엄마 왔어? 엄마 가시고 있어. 엄마가 없더라고 집에 오니까. 그래서 라면 먹고 마카롱 먹고 있어. 어디 갔다 왔어? 엄마가 또 라면 먹었다고 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. 이거 뭐지? 미나리전. 미나리전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네가 구워서 먹어야 맛있지. 원래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. 이거는 간장이 아니라 그냥 초장을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우와 맛있겠다. 언니 이렇게 하나 완성. 우와 왜 이렇게 달아? 역시 엄마가 오면 먹는 게 달라지죠? 나 마카롱에 라면 먹고 있었는데. 왔다 갔다. 제가 레몬에이드 만들었었거든요. 레몬청, 레몬청. 이거 제가 담았거든요. 근데 밑에 아예 설탕 아직까지 안 넣었어. 설탕 하나도 안 넣고. 이거 제가 담은 거예요. 이거 탄산수 이런 거 있으면 좋았어. 미나리 향이 정말 좋지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하루종일 집에서 먹기만 해서 소화시킬 겸 구경하러 나왔어.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. 여기 또 맛있는 냄새 나서 또 뭔가 먹을 것 같아. 우선 돌아봅시다. 제가 항상 쇼핑몰 오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있죠. 신난다. 진짜 내 스타일. 저는 이걸 샀고 이게 지금 너무 예뻐서 엄마 사준다 생각했어요. 저는 나중에 이 색을 살까요? 짠! 엄마에게로 갑니다.